제가 그 시의원이 처음 돼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곧 밝아지고 남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이런 중용의 23장에 있는 그 문구를 굉장히 그제 좌우명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세상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 또그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이제 잃는 부분들 우리 시보다는 이제 다른 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저부터도 또 우리 의원님 한분한분 모두가 좀더 정직하고 청렴하게 시민들한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올곧은 그런 마음 자세와 열린 그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의장 자리에 대해서 저는 그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의장이 됐을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거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데 그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의장을 맡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의 나이대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좀 어린 나이 축에 속하고 그리고 또 재선이고 역대의 의장님들하고 비교해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의장이 됐지만 그 나이는 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제가 한 4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좀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좀더 창의적이고 좀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우리 시의 발전과 그리고 또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이제 조례적으로는 이제 이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 쉼터를 이제 우리 조례로 처음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그 법이 규정이 바뀌어서 전국으로 시행된 게 가장 이제 보람된 조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조례 외의 활동들 중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 새벽 3시부터였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껌껌한 그 아침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뭐 유리에 찔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그또 교통사고도 좀 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새벽 3시에서 6시로 변경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의견들을 좀 들어보니까 95%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셔서 그게 가장 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우리 또 주변에서 쓰레기를 이제 동네에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환경 관련 분들이 있어요. 각 동마다 환경 관련 분들이 뭐한 6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됐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통 뭐한 5시, 6시에 출근을 하셔서 한 2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또 2시간 일하고 그래서 보통 한 5시, 6시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쉴 시간에
놀고지 쉬는 게 아니라 또 일을 또 이제 또 하셔야 되는 뭐 동네 어떤 뭐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걸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바꿔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출근하셔서 4시간 일하고 시의 그 청소하시는 환경 관련 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 10월 달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에서 파악을 하고 11월이든 12월 뭐 이때쯤에 그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초기에는 어쨌든 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시행 초기에는 그 바뀐 거에 맞게끔 뭔가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뭐 인원이 좀 더 확충돼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하고 네. 그 얘기 듣고서 저희도 네. 이제 검토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그 상위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량권들의 그러니까 그 우리 시에도 정부에서 좀 재량권들을 좀 인정해주고 각 지자체에 맞게끔 그런 규정들을 규칙들을 좀 그 맞게끔 시의 상황에 맞게끔 그 바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거는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랑 좀 다르게 조례를 만들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한 군데를 더 만드는 걸 계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화성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저기 그 화서동에 화서역 부근에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그 후메실 쪽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걸 계획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환경 예전에 환경사업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또 새로운 2기도 거기다 만들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그 하수도 관련된 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금액들을 거기 환경 개선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슬러지의 냄새, 그리고 또 하수 처리에 대한 그런 냄새들도 그것들을 없애는 그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화성 시민들의 민원이 올 거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책 계속 시설 투자를 통해서 악취를 잡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온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도 지금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어떤 정책들을 이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선례가 없다라든가 규정이 없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선례로 답습하는 그런 행정들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소극 행정은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양해야 될 것들은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지금 말했던 것들의 반대의 의미죠. 그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적극 행정의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면 갑자기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화 시켜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의회 사무국 내에서 그런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도화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